영산불교 현지사 자재만현입니다. 오늘은 신축년 음력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여러 불자님들과 함께 사팔 봉축식을 갖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현지사 신도 불자님, 그리고 이 나라 불교 신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처님에 대한 믿는 마음으로 지극한 신심으로 오늘을 봉축합시다. 봉축 설법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처님의 피츠 30 이상 인격적 불신, 그러니까 원만 모신 불신의 모습과 몇 가지 의실력 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무려 23년 동안 부처님을 모시고 공부해온 영산불교 현지군 큰스님들 직범한 말을 바탕으로 합니다. 화엄경이나 사익범천수문경 등 여러 경전의 표현같이 절대계에 계시는 불신의 몸은 백천억 다이오타빛 광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호는 30 이상 80종호 이상이고 양눈썹 미간에서는 다이아몬드, 가슴엔 만자, 그리고 정수리, 눈 등 붓다의 몸 10군데에서는 서로 다른 광명을 놓습니다. 불신에서 백천만 개의 해와 달의 빛을 초월한 광명을 내신다는 것은 물론 사실입니다. 히말라야의 초입 지금 2000년 이상을 살고 있다는 그리스도 바바지 같은 초인은 자기 몸에서 10억 킬로와트 빛을 낸다고 하는데 이것은 부처님 빛 광명의 천만억 분의 일도 못됩니다. 그리고 그 빛은 무량광도 아닙니다. 100억 광년의 천만억적 거리를 잠깐 사이에 이동하시고 불신의 몸에서 내는 빛을 수천억도 그 이상의 열로 순간 바꾸어서 가상적을 포위 조여들면 새가 되어버리게 되므로 항복을 안이할 수 없었습니다. 8만 4천 가지 이상의 신통이 가능한 이유는 백천의 나유타빛 광명이 있습니다. 각 빛줄기마다 이름과 기능이 다르다고 경전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1급을 두고 그 이름과 신통한 능력을 말해도 부족하다 할 정도입니다. 이건 진실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불가사의한 부처님만의 빛, 무량 억종강으로 공, 즉 우주의 본체와 한 몸이 되셨기에 불국도를 창조, 파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만이 중생의 지중한 죄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와 한 몸이 된 빛의 청정법신, 그리고 무량한 지혜와 자비와 복덕과 유실력, 원력 등을 구족하신 원만 모신 불, 모든 삼계 중생의 원을 따라서 나투어 가시는 수천억의 화신이 내기도 하시는 부처님의 삼미지나 정신적인 이득은 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삼계의 왕이요 우주의 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혀 부처님을 모르는 세상에 부처님은 없고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세상이 부처님의 실존과 실체를 밝히는 것은 모두가 신심을 갖고 귀의했으면 해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됐으면 바라서입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세상에 부처님은 계신다고 무아 속 절대계 산족강 세계에 계신다고 선포하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량없고 그지없는 백천만억 나유타급전에 우주 최초로 그것도 스승 없이 불가를 증하셨습니다. 즉 구원실성하셔서 불신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3개의 부다와 보살을 내셨습니다. 부처가 되면 천만억 아승지 색깔 광명의 30 이상 80종의 인격적 불신으로 미래제가 다 하도록 멸도하지 않고 절대계에 빛의 나라에 계시면서 시방 불국도 중생을 교화 제도하신답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대우주 본체와 한 몸이 되셔서 법신과 보신 화신 삼신을 구족하시고 그런 부처님의 무량한 지혜는 가령 화엄 팔지 이상의 불택보살들이 강가에 모래수만큼 많다고 치고 이들 보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미래제가 당하도록 사유한다고 해도 결코 부처님의 무량한 지혜를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법화경 방편품에서는 거의 쓰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가모니 부처님께서 2600년 전 인도 북부 가빌라국 정반왕의 아드님으로 사람 몸 받아오신 탄강하신 뜻깊은 날입니다. 3개의 모든 부따님들이 오늘을 봉축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실존과 그 위상, 무한한 이실, 신통, 원력 등 부처님의 실체를 모르면 불교가 우주적 진리의 메타 정도임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불의 삼신, 정전법신, 빛의 인격적 불신, 곧 원만보신, 천백억화신을 모르면 부처님이 우주 주인임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3개의 부처를 내신 스카모니 부처님의 실존과 실체를 정법교단 영산불교 현지사 자재만현은 세계의 불자들 앞에 가히 천명하는 바입니다. 지구촌에 몸받아 나신 사람 모두에게 부디 부처님께 귀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불자 여러분, 지난날 여러 과거생에 지은 지중한 죄업장을 부처님 전에 참여하십시오. 태산만한 업장은 부처님밖에 소멸할 뿐 천하에 없습니다. 불교 우주적인 기유를 지키십시오. 최소한 5개 십선을 지키고 실행하십시오. 그리고 서가모니불 직명연불하십시오. 연불이 정법임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사막도에 안 떨어지고 성중 아라한 되어 윤회 생사를 끝내고 삼계 탈출 보살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리에게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라한까지입니다. 부처님의 가피 곧 타르기 아니면 삼계 탈출 보살이 되어 극락왕생할 수 없습니다. 서구의 지승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생사관, 사후세계는 있습니다. 저 세상은 있습니다. 지옥 극락 있습니다. 영산불교의 생사관은 완벽합니다. 부처님의 말씀, 육도 윤회 전생, 소위 삼세 윤회 업보살은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신구이로 짓는 업, 업 무서운 줄 부디 아십시오. 업을 지으면 반드시 과보가 옵니다. 선인 낙과 악인 고가 라는 인과법은 우주이치요, 우주법칙이요, 우주진리입니다. 대사중제, 그러니까 생명을 많이 도죽인 대살죄, 대음죄, 난잡하게 음행사음을 많이 한 죄, 대망어죄, 큰 거짓말을 한 죄, 대도죄, 나무 물건을 크게도 많이도 훔친 죄, 이 대사중제와 정법 배순제를 곧 정법 불법을 비방하고 부처님과 부따를 모독하고 능멸하고 부처님 정법 교단을 파멸시키는 행, 눈먼 중생을 오도하는 말 등 이러한 큰 죄를 지으면 우주법으로 오무간옥
아비지옥이라고 하는 극무한 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급을 지나도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벗어날 기약이 없다고 경전은 전하고 있습니다. 공의 법을, 공의 도리를 깨닫는 것이 불교의 전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반드시 그때부터는 무아행과 보살행으로 숨이 산만한 복덕을 짓는 것이 마땅합니다. 혹은 많은 부당님들께 공양 드린 후에라야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 가피로 절대계에 자기 불신을 얻어서 붙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력 수행으로 깨친 것으로는 그것을 가지고 붙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점 강조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나의 본체는, 인간의 본체는 인격적인 영체, 영혼체랍니다. 이 또한 서구지성인들이 알고자 하는 인간 영혼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얼굴이, 얼굴 모양이 서로 다르듯이 영혼체 모습이 각기 다릅니다. 그 사람 영혼체는 그 사람 육신의 모습과 물론 닮은 꼴입니다. 영체는 내 그 영혼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영체설, 이것은 각 영체의 특성과 본체계와 현상계를 아우르는 본체계의 실체라는 것을 이미 부처의 메시지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설명한 바 있을 겁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중생은 육도에 은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윤회 해탈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힌두교의 아트만은 비인격이고 다층구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 윤회의 주체가 못됩니다. 따라서 무아윤회설이 아닌 영산불교의 유아윤회설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불교는 소위 왜곡된 무엇을 때문에 인도 땅에서 망한 사실을 아시죠? 이것은 참으로 신심이 돈독하고 현명한 불교도들에게는 천추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무아설은 불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사상입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막강한 인도 종교인 힌두교에 당당하게 맞서게 된 불인멸 후 1800여 년간을 무섭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불교 고유 본질적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업과 윤회 해탈, 윤회 생사에서 해탈 가능케하는 연기법과 사성제, 그리고 팔정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충분하진 못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힌두교에 밀려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무아론자들은 제법 무아라는 말에 충실하고 힌두교 유아 윤회설과의 차별을 시도하기 위해서 왜곡된 무아설, 즉 윤회하는 실체, 주인공이 없어도 윤회할 수 있다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영혼체 같은 인간 본체, 알맹이가 없던, 그럼 지옥도 없고 사후세계도 윤회생사도 없는, 알고 보니 불교는 허무한 믿어서는 안 될 큰일 날 정도로 인식을, 그러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불교는 인도 땅에서 설 자리를 잃고 힌두교에 흡수당하고 종말을 구하고 만 것입니다. 학자들은 불교가 사라진 원인을 이슬람 세력의 침공을 듭니다. 객관적 외부조건 때문에는 얼마든지 뿌리가 튼튼하면 결코 멸망까지 갈 수 없습니다. 다시 제기하는 법입니다. 윤회 생사의 주인공, 알뱅이, 인격적 자기 영혼체, 이것이 윤회의 주체가 된다고 주장하는, 또 해탈하면 할 수 있는 본체, 곧 보살정토, 나아가 붙다가 가는 무아 속 절대계도 있다는, 그리고 우주적 구원력인 타격, 부처님의 가피력을 불러오는 연불생법을, 연불수행법을 주장하는 만자불교, 영산불교가 만약 그때 있었더라면 폐망에 쓰라린 고변은 절대 없었을 것은 물론 지금쯤
세계를 불국토화시키고도 남았을 것으로 확실합니다.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까지도 왜곡된 무화론은 불교의 정설로 득세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한단 말이죠. 현명하신 신심 있는 불자 여러분, 아니 국가와 법도 만자불교를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정법불교가 흑암으로서 국력은 신약이 됩니다. 평안한 유지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보살님들의 보살핌, 가피가 있어서 그렇게 됩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라 다시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화의 뜻은 현상계만 국한시켜야 합니다. 현상계의 실체 없음을 의미합니다. 현상계의 모든 법은 인연 가하업이어서 그 실체 없습니다. 제법무화는 훌륭한 깨달음에서 통찰하신 우주법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무화론자들은 제법무화라는 문자의 얽매이고 이를 현상계를 넘어 저 본체계까지 확대 해석함으로써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 극락세계도 없고 절대계도 없고 불보살도 없고 영원체 따윈 말할 것도 없고 힌두교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범, 브라만도, 아트만, 나으실체 아트만도 없다는 것이 됩니다. 육도도 없고 윤회생사까지도 심적 변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어처구니없는 대망을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아트만이라는 실체가 있어서 그게 윤회의 주체가 되어 윤회생사가 가능하다는 힌두교 논사들의 주장은 일리는 있습니다. 그들의 세찬 소나기 반격에 크게 이론적으로 압도당해서 심심이나 온 아랴식이라고 하는 실체가 될 수 없는, 실체가 될 수 없는, 윤회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무화의 윤회를 주장하는 당시 불교의 무화론은 당연히 제압당해 망하는 길로 치닫고 만 것입니다. 예, 영산불교 정법교단에서는 대반절반경에서 말하는 만자불교에서는 소위 무화론자들의 무화유언에서를 사설이라고 한 점, 이를 세계 불자들 앞에 당당히 천명하는 바입니다. 유언의 주체는 실체라야 하고 또 인격적이라야 됩니다. 인격이라야 됩니다. 또 그 사람 거짓 몸뚱이 원형이라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층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힌두교 아트만의 유아유네설 역시 우주 입법에 반하는 반쪽짜리 설로 규정합니다. 아트만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어야 윤회가 가능하는 데는 옳은 말입니다만은 아트만은 범의 한 조각, 한 파편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격도 아니고 다층 구조로도 되어 있지 않고 그 사람의 본체도 아니어서 사실상 윤회의 주체가 못 된다는 것을 확실히 지적해 둡니다. 부언하겠습니다. 영혼체라고 하는 본체가 윤회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멸도하지 않는 우리의 영혼체가 바로 윤회의 주체임을 영산불교는 세계 불교 사상 처음으로 이를 만방에 선포하는 바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처님께서 무화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 중생들에게 나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실천적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몸뚱이를 나로 내 것으로 알고 이에 집착, 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온갖 욕심을 부리다 보니 짓는 것은 죄뿐이고 결국 악도 떨어지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 몸뚱이는 나가 아니다, 내 것도 아니다, 그런 나라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서 무화를 들고 나오신 겁니다. 부디 이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무화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처님 애제자가 사바의 인신을 받아 날 때 그 제자를 부처 만들어 상적광색의 곧 무화 속 절대계 빛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 부처님은 겁에 한 번,
무량광 비치의 인격적 불신으로 애제자를 찾아오신답니다. 제자의 지중한 업장을 소멸해 주시고 천바 따위의 여러 외마를 막아주시고 영원 진리를 무량광 빛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제자의 불신을 만들어주신 후 3계의 부따님들 앞에서 불의인가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밀장이어서 개소승 경전 어느 걸 봐도 쓰여있지 않습니다. 영산불교에서라는 진실입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오시지 않았고 부처님의 인가가 없고 그 제자의 불신도 없고 그렇다면 부처가 절대로 아닙니다. 가짜 불교 부처가 한 세대 그러니까 약 30년 기간 동안에 내가 부처라고 5명에서 10명은 나올 겁니다. 출세한 부다는 자기의 견철을 세상에 내놓아야 됩니다. 사자후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불탄절을 맞아 3계의 모든 부처님들께서 광림해 주신 이 자리에서 미중요한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우주적 진리 모든 윤회 중생이 구제받을 수 있는 영산불교 사상들을 간추려서 그리고 팔정도 석가모니불 직명연불이 보살이 되고 보따가 되는 유일한 정법 수행임을 여러 불자들에게 아니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힘주어 천명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금생도 다음생도 아니 영원히 미래제가 타하도록 윤회를 벗어나 불퇴진을 보살이 되어서 극락에 왕생해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후오백세에 만자의 가르침을 펼치고 있는 정법교단 영산불교 현지사 자재만현입니다. 나무 사가모니불 나무 삼계지존 구원실성 사가모니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은 분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